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 은총 씨 머리 왜 이렇게 파래요? 네. 머리가 점점 파래지고 있는 은총 씨와 함께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를 해보도록 가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파랗죠. 네, 그러네. 정말 네. 가을 하늘보다도 과하게 파란.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뿌염이 또 필요한 시기가 네. 또 됐네요. 정말 두피가 남아날 일이 없는 요즘에 은총 씨 머리입니다. 이게 또 요새 투어 열심히 다니느라 굉장히 네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촬영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좀 피곤해 보이네요. 우리가 서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둘 다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저희가 좀 큰 인터페이스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저가 형태 엔트리급의 인터페이스 좋네요. 오랜만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다이나믹 레인지 120 이상의 것들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너무 그런 사운드에 좀 귀가 트여가지고 한 110 언저리의 사운드를 들으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사운드를 위해서 돈을 막 1,200씩 갖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20만 원 돈 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인 것도 아닌가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디 그 방구석 뮤지션이 되기 위해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구매인데 그걸 하실 때 보통 처음에 사시는 게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초반 요 가격대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신단 맞아요. 말이죠. 사실 그거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되면은 다행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맞아요,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많이 사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이 포커스라이트의 스칼렛 모델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뭐 4구짜리는 거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2구짜리를 많이 그렇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지금까지 이미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이 스칼렛 212가. 근데 스칼렛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편의상 212라고 부르고 있지만 EI2죠. 그렇죠. 네, 2I2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의상 21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칼렛이 1세대, 2세대가 지금까지 출시가 됐었고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하는 모델은 요거 3세대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앞부분에 패널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프리앰프의 맞습니다. 기능 자체가 확장이 되었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가격대를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초반까지 끌어올리면서 약간의 오디오 기능에 좀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포커스라이트 212를 설치해놓고 이걸 가지고 뭐 앨범 작업까지 할 생각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포커스라이트의 뭐 TS9이다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네. 대표 모델이면서 가장 네. 많이 팔리고 비싸지 않고 접근성 좋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되겠습니다. 뭔가 프로페셔널 오디오를 꿈꾸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고 야, 그 사람이 또 양심이 있으면은 프로페셔널 오디오를 하고 싶으면 또 그만큼의 가격을 또 아, 투자해야 그럼요, 되지 않는가. 그럼요. 20만원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얘는 정말 그 골수까지 뽑아주고 있는 친구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친구예요. 그렇죠. 영어는 탈탈 털었어요. 그런 인터페이스이기 네. 때문에 훌륭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훌륭하고 거기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또 녹음을 하면서 그걸 모니터 네.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커스라이트 212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포커스라이트 212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2i2죠. 스칼렛 네네. 2i2 3세대 모델인데요. 이 위쪽에 포커스라이트라고 되게 예쁘 생각보다 이게 짧아요. 그러네요. 네, 짧고 그리고 깁니다. 색이 되게 이쁘게 네. 잘 예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예쁜 레드예요. 네. 보시면은 앞에 프리앰프 두 개. 그렇습니다. 네, 2구가 있고요. 각각의 볼륨, 그리고 인스트, 에어, 그리고 그렇죠. 팬텀 파워, 그 다음에 다이렉트 모니터, 모노, 스테레오, 그리고 모니터, 네. 볼륨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헤드폰 볼륨, 그리고 여기도 불 들어와요. 연결하면은. 네. 옆에 아무것도 없고요. 밑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USB, 네, USB 단자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네, 라인아웃이 있습니다. 옆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깔끔하네요. 네, 좋습니다. 예뻐요. 네, 그럼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저희 네. 포커스라이트.com 사이트에 직접 들어갔어요. 포커스라이트.com 딱 들어가면은 The Essential Audio Interface 이렇게 딱 나와있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딱 내려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3세대에서 지금까지와 차별화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에 마이크 프리앰프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레인지가 넓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지금 에어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 에어는 보통 이제 EQ에서 되게 기분 좋은 저 깔깔한 하이 대역 살릴 때 거기를 이제 에어 대역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뭐 매그 EQ나 이런 것들 가서 보면 거기를 이제 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에어라고 표현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거 같아요. 네. 여기 누르면은 이제 인스트
설정하실 수 있고 에어 이렇게 해갖고 에어로 네.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이쉘프 같은 느낌으로 위쪽이 기분 좋게 싹 올라가지 않을까 이걸 저희가 이따가 두 개를 켜고 끄고 해서 녹음하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가 앞에가 2세대 때까지는 똑딱이었어요. 그 라인 인스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인스트를 지금 꺼놓은 상태는 라인인 거고 인스트를 켜면은 이제 인스트로 바뀌는 그런 모드로 바뀌었어요. 버튼이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하이 퍼포먼스 컨버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컨버터 기능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또 보시면은 네. 뭐 멋지게 기타를 들고 계시는 뭐 여성분의 그쵸. 사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또 아래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Our technology is sound.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소리다. 뭐 이렇게 네.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네, 더 내려가 볼게요. 네, 거기입니다. 이제 뭘 주는지가 나와 있는데 자, 아비드 프로툴을 줘요. 퍼스트 포커스라이트 크리에이티브 팩이라고 해서 첫 사용자를 위한 간단한 프로툴 엔트리급 팩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에이블턴 라이브 라이트.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고 네, 계시는 DAW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당연히 뭐 윈도우에 적용을 시켜도 좋은 모델이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주는 악기들이 약간 맥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 있죠. 프로툴 네. 주고 그런 게. 그리고 스플라이스를 제가 요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플라이스 여러분들 저기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굉장히 좋은 오디오 샘플들이 아, 너무 좋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다 쓰시겠죠? 사실. 다 써요. 네. 그게 $7.99 하면 한 달 구독할 수 있는데 샘플 100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주거든요. 저 그거 지금 몇 달째 쓰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정리정돈된 깔끔한 샘플들을 되게 트렌디한 네, 그런 맞습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날 것들을 찾아보지 않고 최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스플라이스를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을 해준다고 여러분들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드랍 더 비트 하시려면 스플라이스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XLN 오디오에 에딕티브 키를 주고요. 에딕티브 네. 키. 그리고 뭐 소프트튜브 소프트튜브 타임 앤 톤 번들을 또 주네요. 네.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여기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뭐 있습니다. 많이 주네요. 네, 확실히 많이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주네요. 많이 잘 줘요. 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저기를 볼게요. 테크스펙을 한번 볼게요. 네. 샘플레이트는 44에서 192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네, 20에서 20kHz 2만까지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111 이거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원래 한 그러네요. 106, 107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쭉 늘면서 상당히 좋은 마이크로폰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라인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는 110.5 거의 110 왔다 갔다 뭐, 하네요. 비슷하네요. 인스트루먼트도 네네. 110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아웃풋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108까지 나오고요. 네. 그리고 헤드폰 10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가격대에서 뭐 다이나믹 레인지 너무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요. 이 가격대에서 110 넘어가는 거 찾기 힘들어요. 네, 어려워요. 네. 너무 저희가 집착하지 않아요. 예전에 있겠어요? 했었던 것들 딱 네. 106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2세대 때 딱 가서 보시면 마이크로폰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 106, 라인 인풋 106, 인스트루먼트 106, 라인 아웃풋 106, 헤드폰 아웃풋 107 이렇게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전체적으로 4랑 5 정도 늘어났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2세대와 3세대 테크 스펙의 차이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22의 전체적인 스펙과 구성을 네. 살펴봤고요. 요거 지금 저희가 맥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맥에다가 네. 이거 꽂으시면은 그냥 네. 꽂자마자 바로 네,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를 찾아가지고 깔게 되면은 간단한 컨트롤 패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컨트롤 패널을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요 정도의 컨트롤 패널, 네. 뭐 샘플레이트와 클락서스 그렇습니다. 요거 포커스라이트 지금 저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네, 인스트와 라인을 여러분들 고르실 수 있고 그리고 에어 누르면은 이게 EQ에서 살짝 그 하이 대역을 들어줄 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건 이따 저희가 녹음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8V 네. 네. 팬텀 파워 그리고 그렇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다이나믹 다이렉트 모니터가 모니터. 있어요. 다이렉트 모니터. 그래서 AD 컨버터를 거치기 이전에 그냥 들어가는 사운드를 직접 모니터 하실 수 있고 모노 스테레오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아웃풋 USB 불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트랙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체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실전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디를 뭐 아무거나 좀 하나 불러주시죠. 네. 오, 잘 들어갔네요. 미디서 잘 들리고 네, EQ 잘 들어가고요. 아래쪽에는 네. 드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이크 연결해서 오디오가 잘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왜 한 바퀴 돌았죠? 오늘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죠. 저기 에어 넣고 안 넣고 차이. 네네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팬텀 파워 켜줘야겠죠. 팬텀 파워 켜주고 게인 올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에어 없이 한번 스트로크 받아보고 에어 넣고 받아보고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이고요. 네, 잘 들어가고 있어요. 항상 하고 있죠. 손 비비기 ASMR. 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생활 ASMR. 그렇죠. 네. 자, 에어를 넣기 전이죠. 어우, 튜닝이 말도 안 되죠. 미친 거거든요. 사운드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에어 네. 하기 전입니다. 네. 잘 들어가네요. 좋아요. 에어 한번 넣어볼게요. 형님의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위에가 싹 들린 네. 느낌 딱 맞죠. 말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에어를 넣기 전입니다.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에어 넣어볼게요.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러네요. 네, 에어를 누르는 순간 뭐가 샥 열리죠? 얘가 싹 하고 올라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막 여기 에어컨도 켜놓고 이런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네네. 노이즈들도 스 하다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주변의 요 오디오들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녹음을 하면서 에어 확인만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 주변에 이제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다 끄고 에어 넣고 안 넣고 해서 다시 한번 사운드를 네,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실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커스라이트 2, 2. 네. 네. 우리 상품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실전 녹음 세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